그냥 안 가면 돼, 대학. 대학 돈 놓고 몰려? 그럼 가지 마. 대학 요새는 필요 없어. 대학에서 뭘 가르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까짓 거인 거 알잖아.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부해봤잖아. 방통 다녀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할 필요 없어. 방통당 필요 없어. 학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거거든. 그런 거다 소용 없어져.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네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때가 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라고. 이제는 대학 다닐 필요 없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학벌을 중요시 해가지고 뽑는 그런 직장은 가지 마라.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업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업에서 학교를 만들어. 그래서 그 기업 학교에 졸업한 사람을 자기네들이 등록금 다 줘가면서 등록금 안 받고 가르쳐서 자기네들이 직장에서 쓸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거거든. 아마존이 아마존 대학에서 가르쳐가지고 자기네 직원들을 뽑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 안 하면은 아마존에 취직을 못 하잖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람이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 그러면 돼. 큰 소리 쳐. 니네들 우리 필요해? 그러면은 준비 다 해놓고 우리 불러. 돈 주고 공부 가르쳐. 무슨 돈을 받고 가르쳐? 자기네들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대학이 뭐 지금 실력이 있다고. 인재를 스카웃을 해갈 그런 때지, 학생들이 자기네 돈줄 아니야. 소비자가 아니란 말이야. 뭐 소비할 것도 없으면서 소비자 찾아. 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은 쾌쾌묵은 지식도 아니야. 젊은 아이들끼리 335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가라지에 모여가지고 같이 학업을 하고 서로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공부해도 충분히 앞으로 모든 걸할수 있게 인터넷에 다 있어. 인터넷으로 하버드 강의 다 들을 수 있어. 예일 강의 다 들을 수 있고 박사 코스 다할수 있어. 대학 가지 마. 등록금 올리면 가지 마. 그러면은 아차 하고 이제 그 대학 건물 뭐 했을 거야? 그랬잖아. 그런 건물들 다 이제 다 쓸모없어지거든. 다 텅텅 빌 거라고. 대학 등록금 올리라 그래. 자기네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대학도 나라에서 의무 교육화 시켜가지고 등록금 없이 정말 대학 와주라 와주라 해도 갈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금방 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대학 갈그 돈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그 대학에다가 한 학기 낼 돈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공부를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이 사회에서. 마음껏 쓰면서 세계로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등록금 올리지 않았던 그 등록금 있잖아. 그 본래 등록금. 그 정도는 마련을 했을 거 아니야,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 나이에 살수 없는 경험을 살라고. 그게 최고의 공부가 될 거야. 그 이야기가 뭐 그냥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대학 간 거고 뭐 해요? 그러잖아, 사람들. 그냥 부모님한테 대학은 붙어 놓고 대학도 안 붙었으면서 안 간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붙어 놓고 붙어도 나는 안 가. 그러고서는 그 등록금 타가지고 그걸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고서는 한 5년, 10년 후에 대학 진짜 필요하면 가도 되거든. 지금 그 나이 다시 안 와. 그러니까 대학 가서 썩지 말고 진짜 신나는 일을 한번 해봐라. 꿈도 못 꿔본 일을 한번 할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 젊음에, 그 돈으로, 그 자유의 시간으로
정말 상상만 해도 나는 기가 막히게 좋으네. 내가 좋으네. 나한테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라 그래. 그냥 그렇게 그럴 정도로 세계를 좀 봐야지. 그 나이에 볼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 거야. 자기 스스로들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시간 속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세계는 넓다. 그리고 능력은, 그 젊음이라는 능력은 다시는 못 사. 최고의 순간이니까 대학 가서 허비하지 말고, 돈도 허비, 젊음도 허비, 왜다 갖다 바쳐? 그치?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대학들이 교육 사업을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보들처럼 갖다 바치면은 시간도 바치고 청춘도 바치고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자기가 지금 무슨 연구할 거리가 있고 그 학교가 장학금을 주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럼 가도 돼. 그렇지 않을 바에야는 못하러. 난 그런 주의야. 대학이 나를 필요로 해야지, 내가 대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거든. 그것만 명심하고 자기를 값싸게 돈까지 줘가면서 대학이라는 감옥에다 집어넣지 말어라. 좀 젊은이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부러도 휴학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30살, 40살에 대학 가는 거 아주 일도 아니야. 많어. 대학 안 가도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고, 대학이라는 곳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데 괜히 바보짓 한 것뿐이야. 누가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안 가도 다 공부해. 그래서 흥분할 것도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돈 많이 받을래? 그러면은 어디 해봐. 누가 가나. 그렇게 하고서는 여행 다녀. 아니면은 조그만 창업을 하든가. 그 돈이면은 충분히 가게도 낼수 있고 뭐도 할거다할수 있을 거야. 그 진짜 산 공부를 할수 있을 거야. 등록금 다 모아놓으면 정말 큰 자금이 되거든. 뭐 얼마든지 내가 뭘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장이면은 무슨 학벌이 필요해? 무슨 스펙이 필요해? 그래서 누군가의 얼마짜리 인생이 되려고, 그게 사실은 노예제도라니까. 어떤 기업에 얼마짜리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제 빠져나와라. 대학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거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대학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했네.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기를 바래.